여러분들 알로하. 여러분들의 패션을 리뷰해준 남자 덕배 사이즈의 덕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이키가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죠. 나이키가 국내 한 기업과 콜라보를 예고했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한 제품 나이키 교촌 레드콤보 포스인데요. 제가 그 신발 아주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신발 만나보시죠. 덕배 사이즈. 제 지인이 당첨된 신발인데 아직 뜯지도 않은 신발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살짝 뜯어볼게요. 그냥 일반 에어포스 포장지와 다를 게 없는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이키가 정말 작정을 했네요. 이 교촌 쇼핑백이죠? 예, 예, 누가 봐도 교촌 쇼핑백인데 야, 이렇게 신발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 노란 신발끈 보이시나요? 이 노란 신발끈이 그냥 노란 신발끈이 아닙니다. 바로 교촌의 또 다른 상징이죠. 외지 감자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이 교촌 레드콤보 포스가 아니라 교촌 레드콤보 세트 포스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아까 말씀드린 닭다리, 교촌 오리지널 아니죠. 교촌 콤보입니다. 자, 반대쪽 보시면 반대쪽 신발에는 윙을 넣어줬어요. 이 조그만 디테일들이 이 신발을 제가 기다렸던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러면 허니콤보 포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레드콤보 포스죠. 짜잔, 보이시나요? 이 레드소스. 이 레드콤보 포스만의 아이덴티티죠. 레드소스도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것 같은 디자인도 해놓고 아주 그냥 디자인과 이 멋을 한 번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신발의 속지에 공이 속지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나이키는 이 한국인들의 정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속지 안에 치킨 무를 넣어놨어요. 어때요? 나이키가 얼마나 작은 디테일까지 한국 시장을 겨냥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500원만 더 추가하시면은 치킨 무를 좀 더 넣어드린다고 하니까요.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배 사이즈. 특히 이 레드콤보 포스는요 사계절 내내 코디가 가능하다는 게 또 엄청난 장점이에요. 착장샷 보시죠. 나이키 콜라보 라인업들이 엄청 빵빵합니다. 바로 BBQ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와 원할머니 보쌈, 그리고 나이키가 콜라보한 자메이카 할머니 덩크가 출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셀럽분과도 콜라보를 한다고 그래요. 곽범고래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곽범씨와 범고래가 콜라보해서 발매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패션을 리뷰해주는 남자 덕배 사이즈였습니다.